할렐루야, 임마누엘 장로교회 우종현 목사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들어왔습니다. 2장의 1절이 키워드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다면 너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차별화 대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야고보가 던져놓고 2절 3절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그 말씀과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차별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야곱이 이제 첫 번째 1절에 나온 이 말씀의 키워드를 두 번째로 계속 합니다.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나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놓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너희는 이렇게 차별하게 대우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논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논리 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사랑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는 의미를, 물론 가난하다는 것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는 걸 가난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다는 뭐 100%를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지금 야고보이자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물질적인 가난함을 뛰어넘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물론 물질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부유하면서도 가난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 불러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저는 물질도 있고 믿음도 좋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때로는 또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으로 풍요롭게 하신 거예요. 부요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충만함은 여러분 담대함임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이 내가 힘이 없고, 아니 힘이 있고 막 능력 있고 이런 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마음의 굳건함,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다, 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뭘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겠어요? 뭐 느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풍성함이 이미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 높이 들여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높이 들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6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상속으로 주셨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부요한 사람이겠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부유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야, 세상에서 너희 가진 사람들이 정말 부유한 사람이냐? 너희가 그렇게 금가락 찢기고 좋은 옷을 입고 입은 사람들을 너희가 잘 대접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너에게 무슨 도움을 줬느냐? 여기서 6절에 오히려 해주는 말은, 가난한 자는, 너희가 가난한 자는 업신여겼고, 그리고 부자를 높였는데, 근데 그 부자 너희한테 어떻게 했느냐? 이러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본문에 말씀 보면,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열심히 부자한테 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너희를 억압했고,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너희를 돌봐주고 오히려 위로해 준게 아니고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에게 어떤 그 인간적인 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유한 것에 부합되고 자기 부한 것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 부한 자들은 자기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는 나랑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너는 안 돼! 하면서 여러분 그 간섭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더 독하게 법정으로 끌고 가서 여러분 그 착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00달란트 빚진 자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해 주니까 자기보다 자기는 내가서 1만 달란트 빚을 나는 탕감을 받았는데. 여러분 아시죠? 탕감 받았는데 자기가 자기 동관한테 100달란트 이거 어마어마하게 작은 돈이잖아요. 그거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때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듣고 와서 이 녀석이 나한테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있는데 너는 그래 100달란트 하나를 탕감 못해줘? 그거 다시 그놈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고 갚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비유가 그런 거예요. 부자는 너한테 자 가난한 자는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부자한테 잘했어요. 근데 그 부자가 너희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억압하고 법정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는 차이가 있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 너도 용서해 줄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너도 여기에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 죄악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너도 내 스스로 어느 날 보면은 내가 너무 인색하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것을 공짜로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색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그렇게 보면은 너무 괴로운 것 같아. 하나님은 나한테 백을 줬는데 나는 하나 빼 열에 하나도 못 받추잖아요. 그거 받치려면 막, 생각을 많이 하잖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비해 나는 너무 하나님께 인색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남의 베풀 때도 너무 인색한 것 같아. 내 스스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 정말 정말 답답해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그 감사한 만큼만 우리가 좀 같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만 가져도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또 하나님께 내가 10개 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 드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인색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면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부요케 하시고 나를 풍성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좀 풍요로운 마음을 좀 갖고 나도 좀 베풀 수 있는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